제 색조 화장을 들어가야겠죠?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텐데 오늘 저의 눈을 책임져줄 친구들은 바로 이 제품들입니다. 짜잔! 책 너무 이쁘죠? 자, 요즘엔 또 가을이잖아요. 가을가을 그윽한 메이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다 제가 좋아하는 색이라 고르기가 힘들지만 오늘은 이 브라운 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브라운 팔레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딱 펼쳐보면은 색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들만 골라 넣은 것 같아.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들만 모아놨거든요. 이게 또 좋은 점이 이게 쉐딩이에요.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부터 쉐딩까지 이 팔레트 하나만으로도 메이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능한 팔레트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자, 그럼 메이크업을 시작해보기 전에 제가 하나하나 또 색을, 발색을 또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? 자, 그럼 첫 번째 이 친구 발색을 해볼게요. 제가 애교살로 많이 사용하는 색이에요. 이 첫 번째 색은 눈 아래 도톰하게 물고 싶을 때 사용하는 색이고, 자, 두 번째 이거 집중하셔야 됩니다. 너무 예쁘지 않아요, 색? 두 번째 컬 너무 예쁘죠? 자, 그리고 세 번째 이 색은 말린 장미색이에요. 그래서 베이스하기도 좋고 음영 주기에 좋은 색입니다.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색이어서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 이 짙은 갈색은 사실 없어서는 안 되는 색이죠. 어떤 팔레트에도 들어가는 색이죠. 이 색을 써요 줌으로써 아이 메이크업 완성. 그리고 진짜 너무 좋았던 게 저는 쉐딩까지 들어있어서 좋더라고요. 이거는 가을에 쓰기에 딱 좋은 그윽한 색인 것 같아요. 마지막 어때요? 딱 이렇게 발색만 했는데도 가을가을하죠?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제가 딱 한 번씩만 그었어요. 그런데도 발색이 정말 진하게 잘 선명하게 나타나죠? 그래서 몇 번 덧바르지 않고 한 번만 이렇게 해줘도 선명하게 보인다는 게 정말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발색도 해봤으니까 제 눈에 이제 빨리 메이크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어머, 눈 부니까 빨리 해줘야겠다. 베이스로, 이 색으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게요. 이게 좋은 점이 한 번만 해도 색이 선명하니까 굳이 따로 붓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딱딱딱 그어주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벌써 끝났어요. 첫 번째 기본 베이스 컬러는 끝이 났고, 자, 그 다음 두 번째 애교살도 넣어줘야 되는데 이 친구로 눈 밑에 애교살을 만들어줄게요. 너무 과하지 않게, 근데 또 과하게 애교살 만들고 싶은 분들은 또 과하게 하셔도 돼요. 오늘 좀 과해 보지 뭐. 벌써 애교까지 늘어날 것 같아. 애교살이 아니라 애교가 늘어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 친구 이쁜이 펄을 오늘은 앞에다가, 눈 앞쪽에다가 좀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하고, 그 중간에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중간에 바르고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이 친구로 라인을 그려줄게요. 저는 라이너 그릴 때 가끔은 아이라이너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섀도우로도 라인을 그려주는 편이거든요. 오늘은 이 삼각존도 좀 채워줄게요. 왜냐? 가을이니까. 채워주면 확실히 가을 느낌이 납니다. 지금 시작한 지 한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! 자,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이 됐고요. 마지막에 이제 이게 좋아. 짠! 자, 이제 마지막 쉐딩까지
이게 너무 좋은 게 아이 메이크업도 쉐딩까지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. 이렇게 쉐딩까지 해서 턱을 쳐줍니다. 턱 쳐주기! 자, 끝! 초스피드 메이크업, 봄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. 자, 다 끝난 건 아니고 아이 메이크업이 끝났고, 자 이제 립을 발라야 돼요, 여러분들. 오늘 아이 메이크업이 굉장히 극하게 했으니까 립도 가을가을하게 극한 색으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저는 요 친구, 제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친구인데 마늘장미 색이에요. 약간 분홍분홍 이 친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한번 입술 위아래를 쭉 한번 해주고,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해주면 훨씬 잘 발리고 지속력도 더 좋더라고요. 짠! 너무 좋아. 완전 가을가을색이다. 아 근데 살짝 오늘은 제가 욕심을 좀 내볼게요. 아까 펄에도 살짝 욕심을 냈는데 오늘은 욕심을 좀 내고 싶은 날이니까 더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, 어떤 친구는 요 친구 약간 짙은 와인색, 살짝 와인색 느낌이 나는데 요 친구로 포인트 한번 줄게요. 안쪽으로 저는 포인트를 이 친구도 손으로 안쪽만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. 어때요? 확실히 포인트가 됐죠? 네, 이렇게 립을 발랐는데, 자, 이 친구가 진짜 전 좋은 게 지속력이 진짜 대박이더라고요. 그래서 완전 착 붙립. 입이 그냥 착착 붙어. 그리고 정말 좋았던 게 마스크를 쓰잖아요. 마스크를 써도 딱 보면은 가끔 립이 너무 많이 묻어나서 좀 창피할 때가 있었는데, 이 친구는 아예 안 묻어요, 마스크에. 여기에 바로 흡수가 되니까 마스크를 벗어도 마스크가 깨끗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자, 그러면 요 친구를 한번 진짜 묻어나는지 안 묻어나는지 한번 해볼게요. 티슈로 이거 봐요, 여러분들. 안 묻어나죠? 자, 한 번 더 요 부분으로 안 묻어나죠, 여러분들.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? 그리고 이렇게 착색이 된다고 해서 막 건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뽀송뽀송하고 속은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약간 겉보속촉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. 제가 영상 내내 이 팔레트에서 눈을 못 했어요. 이거죠? 너무 이뻐. 진짜 색상 봐요. 완전 가을가을한데요. 완전 가을유자. 가을이 되면 꼭 이렇게 그 분위기. 맞아요. 분위기. 약간 돋는 그런 색을 또 도전해보고 싶은 또 계절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한번 픽해봤는데 어때요? 잘 어울리나요? 약간 가을색이잖아요. 정말 뭐야? 잘 어울려요. 그쵸?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. 제가 쓴 색상 말고도 이렇게 데일리로 쓰기 좋은 내추럴 브라운 컬러, 그리고 쿨톤 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핑크 컬러. 오, 핑크! 핑크, 핑크! 핑크, 핑크! 네, 취향껏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진짜 색이 다 너무 이뻐요. 그쵸? 블러셔까지 있으니까 이거 하나면 데일리 메이크업 완전 끝! 네, 근데 이 팔레트도 팔레트지만 립 제품도 어마어마하던데요. 진짜 언니가 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너무 이쁜 거예요. 못 고르겠어. 다 줘요. 맞아요. 오늘도 다 줘요? 오케이. 네, 립 제품이 진짜 많은데 색이 저는 요즘에 MLBB에 푹 빠져가지고 2호 그리고 5호를 사용했는데 나머지 색도 다 진짜 너무너무 이뻐요. 오, 맞아요. 너무 이뻐요. 네네. 버릴 색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.
진짜 언니처럼 두 가지 색을 그라데이션해서 쓰는 것도 정말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또 이 친구를 바르고 나면 딱 매트하게 픽스돼가지고 지속력도 진짜 최고고 그리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하나도 건조하지가 않아요. 어머 진짜요? 근데 네. 촉촉해 보이긴 했어요. 매총매총 아시나요? 매총매총 매트립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. 근데 맞아요. 이런 이제 가을도 되고 이런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매트립 잘 사용하기도 아는데 건조함인데 이게 잘 촉촉하게 잡아주니까 저 빨리 쓰고 싶어요. 맞아요. 아, 너무너무 두 분이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그러면 선물로 드릴게요. 자, 여기서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핑크요. 핑크. 예, 저는 이뻐요, 너무 이뻐요. 저는 말린 장미. 오, 말린 장미. 잘 어울려요, 다. 전 저 핫핑크가 진짜 궁금해요. 근데 진짜 궁금해요. 가운데 떠 그렇게. 너무 핫해질 것 같아. 어 맞아요. 그렇죠. 응. 그냥 못 넘어가지 또. 아 궁금해. 근데 진짜 이런 거 은근히 무대 위에서나 좀 꾸미고 싶을 때 리포인트 주고 싶을 때 진짜 발라도 너무 좋아. 오 너무 이뻐요. 오 근데 생각했던 건 엄청 막. 네. 그러니까요, 그러니까요. 이렇게 딱 부담가 이게 아니라 딱 포인트 있게 아무 옷이나 입어도 포인트 있게 딱 쓸 수 있는 색깔인 것 같아요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체리 체리. 언니 지금 옷이랑도 진짜 잘 어울려요. 진짜 예쁘다. 어떡해? 나 그럼 두 개. 네, 블링블링한 글리터 메이크업부터 극한 가을 메이크업까지 섀도우 팔레트와 틴트로 함께해요.